그렇게 먹는. 이 사주라는 게 이제 동양에서 이제 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양은 타로 같은 게. 서양은 이제 타로라기보다는 네. 서양은 점성술. 점성술, 네. 유리구슬 뭐 이런 거죠? 아니 별. 아, 별 별자리로. 별점 별점을 보는 거죠. 네. 네. 우리나라도 네. 저기 그 점성술의 저기 그 흔적들이 사주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 보면 이제 뭐 역마살이니 도화살이니 네. 뭐 이렇게 이제 그 신살을 보는데 그거 다 이제 별점하고 관련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주의 그 기본 원리라고 할까요?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혹자들은 네. 이제 그 사주를 통계다. 네, 뭐 그런 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제 그 이 사주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는 아, 그거 통계지라고 네. 생각했는데 네. 아, 제가 통계라기보다는 네. 아, 동양의 자연철학 사상이 녹아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세상이 무엇으로 저기 그 만들어졌느냐 하는 거는 이제 고대로부터 저기 그 말이 많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물로 되어 있다, 네. 불로 되어 있다, 네. 어떤 사람 뭐 세 개의 원소로 되어 있다, 네. 뭐 네 개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양에서는 이제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다섯 개로 되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사람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네. 내가 딱 태어날 때 그때 그 이 자연의 저기 현상하고 내가 어떻게 딱 엮이느냐 여기가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화토금세 결정체인데 네. 제가 이제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네. 나도 좀 취미로라도 저기 그 명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일 권해드리는 거는 농사를 재보면 합니다. 아, 농사요? 네. 농사를 재보면 이제 씨앗을 심고 네. 씨앗이 자라고 네. 수확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그 이파리들이 다 저기 저 그 말라 붙고 네, 또 겨울에 또 다시 저기 저 그 뿌리 활동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돌아가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주 해석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특히 우리가 이제 파종을 할 때 네. 같은 모짜리에서 나온 저기 그 종자라도 밭에 심어 놓으면 어떤 종자는 잘 자라지만 바로 옆에 있는 종자는 또 말라 죽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기 그 자연이 가지고 있는 섭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네.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네. 봄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성격이 달라요. 네.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운로도 다르단 말이에요. 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쌍둥이 네. 뭐 5분 간격 쌍둥이, 네, 10분 간격 쌍둥이, 네, 사주가 똑같냐? 사주는 같아요. 네. 근데 그거 사주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엄마가 이제 그 젖을 물릴 때 큰 네. 놈을 먼저 물렸느냐, 작은 놈을 먼저 물렸느냐, 또 오른쪽을 물렸느냐, 왼쪽을 물렸느냐 여기에 따라서 왜냐면 이제 엄마 심장 소리가 또 들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제 운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기 그 이 자연 현상을 잘 이해하고 그걸 거기에 빗대가지고 네. 이제 풀어나가면 네. 그러면은 보다 그러니까 쪽집게는 될 수 없는 거죠. 쪽집게는 이제 도사들이 되는 것이고 네. 에, 우리 같은 이제 범인들은 네. 그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정확한 감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라고 저기 보지 마시고 이거는 동양 철학의 정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연의 섭리에 좀 바탕을 두는 그런 거죠. 그렇죠. 자연의 순환, 돌아가는 거. 우리 이제, 저도 사실 평생을 네. 공부만 하고, 저기 그 서울에서 살고, 네. 저는 자연 바보예요. 네. 자연 바보. 네. 저 등산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산에 가도 나무 구분을 못 해요. 아, 네. 네. 또, 저기 그 풀이 있으면 저기 먹는 건지 못 먹는 건지 그것도 구분을 못 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2014년부터 아,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기 그 주말 농장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도시 농부 벌써 한 8년차, 9년차 정도 돼요. 네. 요즘에는 이제 좀 구분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명리를 이제 공부를 했더니, 아, 이게 훨씬 더 이해력이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자연을, 자연성을 이해한 그런 저기 그 식으로 사주를 풀어나가면은 훨씬 더 풍부한, 윤택한, 네, 그런 적이 이제 그 감명이 가능하다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사주를 보면은 항상 그 대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칠세가 아, 대운이더라고요. 대운수가. 예,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지금 35인데 이제 뭐 사주 항상 보면은 이제 뭐
37부터 좋아질 거다.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더라고요. 이 대운이라는 게 대체 뭐고, 대운이 들어온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아, 이제 저기 그, 이, 우리가 대운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네. 좋은 운이 온다. 네. 뭐 대운 들었는데 뭐 확 하고 네, 뭐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사주를 저기 해석할 때 자기가 언제 태어나고 한 거에 맞춰가지고 그 대운수가 정해져요. 어. 이제 대운수 정하는 것도 이제 복잡한 과정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만세력을 통해서 딱 정한 걸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7대운이라고 하면 매 7살마다 10년짜리 운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7세, 37세, 47세 이렇게 이제 운이 오는데 그 운이 올 때 좋은 역할을 하는 운이 올 수도 있고 나한테 나쁜 운이 그 나쁜 작용을 하는 운이 올 수도 있고 또 덤덤하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10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게 대운이지 좋은 운이라고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럼 이제 사실 그 철학관이나 이런 데 그 갈 때 10년에 한 번만 가면 돼요. 아, 그런 거요? 아니면 이제 한 번 다 네. 이야기 듣고 나면 이제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자꾸 이제 가는 거고. 그러니까 10년짜리 운이 딱 결정이 되면 10년 동안에 3은 나쁘고 7은 좋고 또 나쁜 운이 오더라도 7은 나쁘지만 3은 좋고 이렇게 이제 그걸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매년 지나가는 운을 세운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세운에 맞춰가지고 내가 세운에서 좋은 운이 오면 대운의 나쁜 기운을 막을 수가 있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타고난 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경차 경차를 타고 저기 그 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더 좋으냐 아니면 포르쉐를 타고 저기 그 오프로드를 달리는 게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편안한 거는 경차를 타고 그렇죠. 고속도로 달리는 게 좋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명 팔자 8가지는 조금 부족해도 내가 10년마다 지나가는 이 대운의 행로가 좋으면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내 저기 저 그 이 명은 굉장히 좋게 태어났는데 이게 대운수가 대운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게 이제 그 좋은 게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따지시면 좋겠고 그 모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초년은 고생하고 중반 이후에 좋아지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네. 그럼 가장 좋은 운을 이제 일종의 그 초년은 좀 뭐 안 좋다가 점점 가서 좋아지는 운이 가장 좋은 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일생 내내 좋은 운은 별로 좋은 운이 아니에요. 재미가 없잖아요. 좋은 줄 모르겠죠. 또. 네. 네. 살다 보면 사람들이 또 이제 뭐 부도도 맞아보고 또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좀 스펙타클한 그런 게 있어야지 맨날 저 똑같으면 지루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기 그 저 알코올 중독되고 바람 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주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목화 토 금수 해가지고 오행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오행이 각각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아, 그 목은 일단 나무를 저기 그 나무죠. 네, 목은 나무인데 이거는 대체로 보면 이제 학문하고 관련이 있어요. 공부. 근데 직업으로 보면은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출판 이런 거 아니 섬유업 이런 거 관련이 있고 화는 아, 근데 목이 그 잘 자리를 잡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인의 예지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화는 이제 저기 그 예의예요. 그래서 화가 없는 사람들은 좀 예의가 없어요. 속된 말은 싸가지가 없는 네,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화는 이제 불이지만 이거는 이제 정신적인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회사에 있어도 라인 계통 그 이제 그 경영층에 있는 게 아니고 스텝 쪽에서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고 또 저기 그 이 화도 보면 이제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그런데 태양은 저기 그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내가 태양인데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오지랖이 넓어요. 왜냐면 햇빛이 딱 비치게 되면은
여기저기 전부 다 비춰야 되니까 그쵸. 여기서 참깨 나고 저기서 참깨 나고 이런 경우가 되게 그 생길 수가 있고 직업으로 보면 이제 방송 방송 뭐 이런 쪽이 이제 그 아니면 이제 전기전자 이런 거 이제 맞을 수가 있고 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신 예, 믿음 그래서 종교와 관련이 있고 또 교육과 관련이 있고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그 큰 칼, 큰 바위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숙살지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숙살지권이라고 하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전공으로 보면은 법, 경제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 생명과학 네. 또 IT 예, 이쪽이 이제 그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이제 지혜예요. 지고 이거 이제 흘러다니는 거니까 유통. 유통 또 예, 음식 네. 예, 이런 쪽이 좀 이제 그 요식업 이런 쪽이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각각의 글자들이 네.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 다르다. 내가 이제 어떤 글자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직업이라든지 네. 성향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모병 중에서 그럼 어떤 글자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게 재물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나를 의미하는 글자가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그 버핏 형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수라 그랬잖아요. 네. 수면은 이제 수극화니까 화가 있어야 돼요. 화가 나한테 재물이 되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목이라면 네. 목극토예요. 네. 목극토니까는 토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토가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이 나한테 재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금이라면 네. 금극목이니까 네. 목이 저기 그 나한테 저기 그 저 그 재물이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건물, 네. 부동산 중에 건물이 나한테 저기 그 재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화 같은 경우는 이제 화극 금이니까 네. 금이 나한테 저기 저 그 재물이거든요. 뭐 이런 경우에는 보석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도 되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은행 쪽에서 저기 그 이제 그 돈을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네 글자, 그러니까 네. 나를 저기 그 의미하는 글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재물이 다 달라지는 거죠. 어떤 게 그 정도로 딱 재물이다 그게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수일 때, 내가 화일 때, 금일 때, 토일 때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세력에 보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제, 편제, 정관, 편견 이걸 딱 적혀 있어요. 그거만 보시면 되는 거죠. 이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네요. 내가 그렇죠. 네, 오행에 따라서 오행의 상생 상극의 관계를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그 내가 부족한 거를 채우는 거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있죠. 네. 방법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네. 내가 토가 부족하다. 네. 토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일을 할 때 네.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제 토는 중국을 의미하거든요. 중국 큰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저기 그 충청도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토목과 관련된 일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금이 부족하면 뭐 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좀 만약에 좀 노래방 가서 탬버린 치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목이 부족한 사람들은 공부를 길게 하는 거예요. 예. 수가 부족한 사람들은 수를 채우는 방법은 이제 여행을 하는 거죠. 해외여행. 바다를 저기 그 엄두면서 수기운을 하고 네. 그리고 특히 수가 부족한 사람들은 네. 잠을 잘 자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해자축시가 저기 그 이 수기운이 있고 특히 자시가 저기 그 수기운이 제일 강할대요. 네. 자시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예요. 그러니까 해시는 9시 반서부터 네. 축시는 이제 3시 반까지니까 9시 반부터 3시 반 사이에는 자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일찍 자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자시에는 자고 있어라. 그래서 수기운을 잘 받아야지 네. 그래야지 이 수가 부족한 사람들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저기 그 이 물이 제일 그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그 감명한 사람들이 아직 연구 중에 있는데 네. 경험적으로 보면 수기운이 부족한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가 부족한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잠을 잘 자야 한다. 이렇게 저기 다 보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부적 같은 얘기지만 네. 내가 수가 부족하면 이제 숫자로는 1번과 6번을 네. 가지고 뭐 비밀번호를 쓴다든지 아니면 화는 2, 7 네.
3은 3, 아니, 목은 38. 네. 금은 49. 네. 그다음에 저기 그 저 그 이 토는 50. 요렇게 저기 그 저 그 쓰면은 네. 그건 이제 부적 같이 쓰는 거지만 네. 그거지만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또 마음 편한 게 중요한 거니까 믿으면 또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마음 편한 게 중요한 네. 거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